역시나 뭐 PRS SE는 그냥 뭐딱 그냥 나오면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돈 내고 뭔가를 샀을 때돈 값한다라는 느낌 맞아. 있잖아요. 돈 하나, 1원도 하나 값습니다. 돈안 아까워. 딱 그런 느낌. 좋습니다. 좋습니다. Gear Times. 네, 누가 온오프 스위치를 킨 것처럼 가을이 팍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하루 차이로. 그래도 가을 다운 날씨를 한 달 정도는 좀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럼 가능. 그런 기대가 되는데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은 딱 낮 최고 기온이 27, 8이 정도에. 밤에 최저 기온이 18, 19. 예, 네, 고족다. 이 정도면 이제 괜찮죠. 사실 이것도 옛날로 치면 더운 축에 속하는데 올여름에 그렇게 당하고 한 요쯤 오니까 이제는 이게 괜찮게 느껴지는. 조삼모사. 예. 네, 그렇죠. 사람이 적응한다는 게 이제 참 무서운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여름이 길어지잖아요. 네. 여름이 길어져서 9월이 아니고 10월, 11월까지도 더울 거랍니다. 이제. 그래서 11월까지 고온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얼음이 바짝 오는 10도 이상이 팍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11월에 갑자기 어느 날 한파가 찾아오고 그리고 나서 겨울에는 막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막 그런 혹독한 그런 기후가 될 거라는 예상이 있는데 생각만 해도 깝깝하네요. 그러니까 가을이라는 건 이제 없고 그냥 양극단의 기후만 있고 그 양극단의 기후의 중간에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크로스페이드처럼 잠깐 그냥 지나가는 그 시기만 있는 거예요. 트랜지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4분의 1씩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냥 내내 덥다가 잠깐 트랜지션이 확 오고 확 추워졌다가 다시 빡 더워졌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얼마 남지 않은 가을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좀 만끽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오늘은 날씨 진짜 좋더라고요. 진짜 나올 때도 기분 좋고 맑고 기분 좋게 따뜻하고 저녁에 선선하고. 네, 이렇게 좀 야외 좀 나가서 촬영하는 방법 없나? 아 이게 요즘 보면은 그 밖에 이제 야장이라고 하잖아요. 예, 야장. 그런 데서 이제 맥주 한 잔씩 하고 계신 분들 보면은 야 요새 저런 거 하기 가장 완벽한 날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은 가을 이게 올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점점 모두에게 없어질 가을이기 때문에 있을 때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가을의 빨간 단풍을 다 알리는 멋진 기타 루비 색상 이건 천대 한정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오. PRS SE 기타 리미티드 에디션 커스텀 24 가지고 왔고요. 커스텀 24 최근에 한 것들 한번 살펴보면은 2022년에 커스텀 24 플로이드 로즈 버전이 있었어요. 이때는 지금 오늘은 지판이 이제 로즈우드거든요. 예. 그때는 지판이 에본이었고 그리고 이 플레임 메이플 비니어 탑이 올라갔고 오늘도 역시 플레임 메이플 비니어. 이 24 플로이드 로즈 같은 경우에 76점 받았습니다. 커스텀 24 어쩌고 저쩌고 이게 한줄평이었어요. 왜 어쩌고 저쩌고냐 뒤에 뭐가 붙든 다 좋다 다 좋다. 아, 저는 소중한 에디션 이렇게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24 퀼트 모델을 저희가 2024년 1월에 했었는데 이때는 퀼티드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었죠. 네. 그리고 지판 에보니였고요. 80점이었습니다. 점수가 아주 좋았어요. 선생님은 바이올렛 is new black. 네. 저는 흑보라. 이게 바이올렛이었는데 우리가 보면은 그 어떤 브랜드든지 간에 보라색 기타들이 나오면 좋았어요. 좋았어요. 이상하게 기타에 잘 맞는 색상인가 봐요. 은근히. 기타의 기운을 튀어주는 맞아요. 색상.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보라색이 나오면 늘 항상 좋았다. 네. 오늘은 커스텀 24 루비 색상이고요. 예. 1,548,000원입니다. 짜잔.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이고 전장은 98.5cm, 무게는 3.52kg, 두께는 39에 위쪽에는 조금. 이제 그 카브드가 돼 있죠. 예. 그 부분까지 다 재면 41mm까지 나옵니다. 12 프레티 툴레는 77mm고요. 플레임 메이플 탑에 메이플 바디, 넥은 메이플 와이드 씬 넥. 헤드머신은 PRS 디자인드 튜너에 너트 PRS 재질에 43mm입니다. 지판은 로즈우드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254mm, 스케일 길이는 635mm, 프렛은 24프렛까지 있고요. 네, 픽업은 트래블 베이스 모드 8515 S 픽업 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볼륨이랑 푸시풀 톤 컨트롤이 있고요. 3웨이 픽업 셀렉터가 있는데 푸시풀 톤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톤이 6개가 그렇죠. 나오게 됩니다. 브릿지는 PRS 페이틴티드 트레몰로 몰디드 브릿지고요. 색상 루비. 그럼 여기서 그 톤 컨트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톤을
안 빼고 1, 2, 3단을 조정을 하게 되면요, 포지션 1은 험버커, 2단은 쌍험, 3단은 넥험버커가 되겠죠. 그리고 빼고 하게 되면은 포지션 1에서 트래블의 이너사이드가 하나 먹게 됩니다. 그리고 2단에다 놓게 되면은 양쪽 이너사이드, 네. 그리고 3단에 놓게 되면은 넥 쪽의 이너사이드. 요거. 아니요, 요거, 그거, 요거. 네, 그렇게. 전부 다 이너만 먹어요. 아우터만 네. 먹는 코일은 네, 없습니다. 네. 좋아요. 이렇게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와, 트윈 리볼브고요. 어우, 좋다. 아주 의미가 좋네요. 네. 부드러워지고 지금은 다시 험버커로 해서 쌍험, 프론트 소프트, 마잘. 했을 때 힘이 빠지는 느낌 없이 네. 싱글의 느낌은 내면서도 굉장히 밀고 나오는 힘이 엄청 좋은 싱글 사운드를 맞아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듀얼리스트고요. 좋군요 기타가. 네, PRS는 뭐 완성도는 항상 높았죠. 네, 우리 세 익스트림 세 레드락. 네. 오, 레드락도 새 거가 좋구나. 지금 좀 살짝 부드럽게 잡혀 있는데도 네, 이 정도인데. 네, 그러니까 좀 조금 한번 나를 살짝 세워볼게요. 안 칼지게 맞춰볼게. 네. 이 건강한 사운드. 그렇습니다. 뭔가 살이 꽉꽉 차 있는 되게 수율 좋은 사운드가 들려요. 이걸 싱글로 바꿔서 네. 쌍 싱글. 오, 오 클린턴 활용도도 아주 높게 느껴집니다.
끝. 어우 시원해. 너무 좋다. 네. 사운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나 그 가장 꽉 찬 느낌의 네. 네,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엔 마샬 게인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통쾌하다. 건강하다. 건강해. 통쾌. 아 좋습니다. 사운드 한번 쭉 다 들어봤고 네. 반주 묻혀서도 한번 좋습니다. 들어볼게요. 마샬 너무 좋다. 아우,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 마샬 EQ 세팅이 444의 프레젠스는 안 좋거든요. 예. 그런데도 굉장히 하이가 그 짱짱. 펀치가 있고 딱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PRS의 S는 스탠다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탠다드다. 알겠습니다. 국민 기타 될 것 같아. 예. 뭐 이미 약간 이 가격대에서는 네. 포지션이 확실하죠. 확실하죠. 네, 좋습니다. 루이비통. 저는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아, 좋네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150만 원대. 네, 150만 원. 약간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명품치고는 가성비가 그래도 나름대로 나, 있으면서도 나 거, 예, 예. 그러니까 인지도도 품질도 가성비도 있는 명품. 예, 그렇죠. 그래서 루비, 루이비통, 기타계의 루이비통 드리겠습니다. 아, 좋네요. 적절하네요. 네, 그럼 바로 점수 한번 이건 매겨볼게요. 그냥 사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좋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78.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7 똑같네요. 똑같네요. 네. 총점 78에 평균 78. 그 기존에 최근에 했었던 게 2022년도에 했던 플로이드 로즈 모델이 76점이었고 최근에 했던 퀼티드 메이플 모델이 80점이었단 말이죠. 네. 딱 그 중간점 딱 78점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루비 같이 보셨고요. 역시나 뭐 PRS SE는 그냥 뭐 딱 나오면 뭔가 든든한 느낌. 예. 든든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돈 내고 뭔가를 샀을 때 돈값 한다라는 돈값, 느낌 있잖아요. 맞아. 돈 하나 이론도 안 아깝습니다. 돈 안 아까워 딱 네. 그런 느낌. 네. 좋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건강한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멋진 레스폴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핫하죠. 에피폰인데 깁슨이랑 협업한 에피폰들. 아 기가 막힙니다. 기피폰들 요새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다음 시간에는 490R, 498T 픽업 장착된 모델이고요. 네. 요새 기피폰이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격이 저렴하면서 깁슨의 메리트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하나는 에피폰 로고가 달려 있는데 깁슨보다 더 비싼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는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200 언더예요. 그러니까 이게 앱슨이 있고 기피폰이 있는데 다음 시간 거는 기피폰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레스폴 커스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 기어